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의제 1순위는 집값 안정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집값을 잡겠다며 200만 호에서 많게는 300만 호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절반 정도, 윤석열 후보는 20%, 심상정 후보는 전부 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강조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차별화되는 게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 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여야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 10만 호 정도인데 분당 정도의 도시를 수도권의 10개에서 20개 정도 새로 짓겠다는 수준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지금 뭐 그 서울에 1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곳들에서도 삽을 뜬 것이 굉장히 적다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뭐 과천 같은 데서도 주민 반대로 해서 아예 사업이 무산되기도 하고 인근 시세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원하던 목적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관건은 서울에서는 그만한 물량을 지을 만한 공공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끓는 물에 찬물을 몇 방울 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끓는 물에 들어간 찬물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뜨거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대체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겠다고도 했지만 사전에 검토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상전철을 지하화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인선과 1호선까지 지하화해서 8만 호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구간에 주택을 짓는다는 컨셉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각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공약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경인선 19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예상 사업비는 무려 6조 5천억 원,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지금은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하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4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그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최고 용적률은 300%. 이 규제를 풀어서 500%까지 올리면 아파트를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이미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최고 46층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건데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은 인근 지역에 전세 수요로 전환되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오르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규제를 완화해서 모두 다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그 사업을 진행해서 집값만 오르는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이 높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대로 이익입니다.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와 관련된 공약은 어떨까?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까지의 10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윤석열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임대 전세 시장의 혼란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은 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맞다 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좀 줄이면서 임대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상응하는 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